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실리프팅은 좀 간단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술도 까다롭지 않고요. 그리고 붓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진 피부를 실의 힘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시술이기 때문에 눈으로 일단 올라가는 효과가 바로 보이겠죠. 간단하지만 직접적으로 피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 실이 되게 이렇게 코그라굴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쐐기 모양의 가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피부를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 쐐기가 이렇게 심하게 걸린 데들은 조금 들어갈 수가 있고 피부가 올라간 데는 조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판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약간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쐐기가 여기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 뭐 이런 거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뭐 2년, 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리프팅의 경우는 몸 안에 실이 들어가면 그 실이 결국은 힘을 잃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이 장력이라고 그러죠. 텐전, 일정한 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당겨놓은 그런 구조물도 점차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간을 대충 1년 정도 안팎으로 보시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얼굴이 대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엄마 어릴 때 태생학적으로 만들어질 때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양쪽이 정확하게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얼굴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쪽은 조금 더 많이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덜 당겨질 수도 있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시기에 그 양쪽의 비대칭이 좀 더 이렇게 과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얼굴이 좀 삐뚤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의 얼굴,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실에는 코그가 있고, 코그가 있는 부분은 피부를 찝게 됩니다. 이렇게. 거기는 피부가 이렇게 딱 실에 이렇게 더 밀착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당겼을 때 코그가 있는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 되고, 코그가 없는 그 사이 부분은 약간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딤플, 들어간 데는 딤플이라고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분명히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얼굴이 약간,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약간 턱이 늘어졌다든가, 여기죠? 이 부분. 조 라인이 조금 늘어졌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팔자주름이 좀 강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목주름이 좀 늘어졌다든가, 목이 늘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늘어진 정도가 조금 말하자면 양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하고 실리프팅을 하고 얼굴이 조금은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프팅은 결국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젊은 나이에서 약간 얼굴이 늘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얼굴이 늘어진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